사진 한 장 같이 보시죠. 어제 하이브 이슈 여진이 오늘도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하이브 이슈 간략 정리하자면 하이브가 어두워,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회사이자 레이블 감사 착수에 나선다고 했죠.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두워 측이 본사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한 거고요. 여기에 이제 어두워는 이 내용에 좀 반발을 해서 경영권 탈취 의도는 없다. 단지 우리나라 음악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내부에 의혹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혹 제기라는 말에 전 입장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자, 이쪽 내용을 보시면 아일릿은 미니진풍, 미니진유, 유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. 건전한 문화 생태계를 해치는 게 우려된다면서 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아류 등의 단어를 남발하는 건 자가당착 아닐까요? 혹자는 말합니다. 미니진풍, 미니진유는 그래서 무엇인데 하고요. 물론 하이브가 감사 결과 발표가 아닌 감사 시작 이슈를 긍정한 것이 민 대표 측이 주장했듯이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이 현 시점 제시된 여러 의혹들의 소상히 밝혀야 하는 키가 이제 민 대표에 넘어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하이브는 어제 하루만 해도 시총이 7,500억 원가량이 증발했습니다. 이 액수, YG엔터, 회사 하나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. 미니진의 입, 어두워의 입을 주목하겠습니다. 앵커 나오였습니다.